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2공항 찬반 주민 간에는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주민들 요구로 마련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쟁점은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제2공항 예정지 조사 결과 숨골 69곳이 발견됐지만 국토부 보고서에는 8곳만 반영됐다며 부실 조사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숨골이 사라질 경우 수해 위험은 물론 지하수 고갈 우려도 높아진다는 주장에는 찬반 주민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메워버리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꾸로 솟아납니다. 지금 경작지, 마을 이런 데로 다 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영향을 단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제주공항 불편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 공항을 건설해 주십시오. 조사 범위와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동식물상의 평가 범위를 계획지구 경계에서 2km로 정했지만 제주 제2공항은 300m에 불과했고 여름철에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류 철새들 위주로만 했고 이제 여름 철새라든지 그리고 텃새라든지 육상에 서식하는 새들 조사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범위를 설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2공항 찬반 주민 간의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토론회 중간 수차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든 뒤 환경부와 협의하고 오는 10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가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 운송 중단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양대 항공사가 오는 10월부터 청주와 대구, 광주 노선의 항공화물 운송을 중단하면 전량 항공화물에 의존하는 제주의 경우 채소류의 신선도가 떨어져 판로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운송 중단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봉계동 매립장을 더 사용하게 해달라며 주민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책위는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 끝에 제주도와 이 협약을 이행할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조건으로 오는 10월까지 봉계동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협약 내용을 지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 동복 광역 소각장. 하루 최대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대규모 소각 시설입니다. 동북광역소각장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시운전을 거친 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북광역소각장이 가동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8월 봉계동 매립장 주민대책위와 맺은 협약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봉계동 매립장에 쌓인 압축 폐기물과 폐목재 9만여 톤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해 반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가 30%에 그치다 보니 나머지는 북부 소각장 사용을 3년 연장해 소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 하지만 봉계동 주민은 물론 소각장 사용 연장 협의 주체인 삼북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도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은 저희들 말고 주민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폐목재하고 압축 쓰레기가 저희 매립장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자간 협상을 해야 될까. 제주도는 임시 방편으로 내년 2월까지 봉계동 매립장에 쌓인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만 3천여 톤을 동북 광역 소각장으로 옮겨 처리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5만여 톤이 남아 봉계 매립장과 소각장의 사용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 쓰레기 대란의 불씨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주민대표하고 행정대표에서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급한 불만 끄며 시간만 끌면서 쓰레기 대란의 위험은 수년째 눈덩이처럼 커져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법원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의 결정문을 건네받은 4.3 생존 수용인들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김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생존 수용인들이 재심 판결 이후 7개월 만에 법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불법 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수용인들이 감회에 젖습니다. 고생한 걸로 생각하면 다 만족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어른들 다 수고해 주시고 해서 흐뭇한 걸로 생각해 만족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생존 수용인 18명이 형사보상법이 규정한 상한 금액과 구금일수에 따라 청구한 보상금액 대부분을 인정해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하루 33만 4천 원으로 형사보상법상 최대 보상액입니다. 법원은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사보상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법하게 구금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옥에서 구금됐던 시간은 국가가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을 주도해온 4.3 단체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배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3 수용인들과 도민연대는 형사보상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안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4.3 생존 수용인에 대한 형사보상 판결에 환영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도 공동 성명을 통해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평화재단과 4.3 연구소, 4.3 유족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70여 년 동안 고통받아온 생존 수용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명예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70대 노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겁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 인도에 걸터앉아 있던 주민들 앞으로 갑자기 1톤 트럭이 돌진합니다. 달리는 트럭이 인도를 덮치면서 서 있던 20대 남성은 급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앉아있던 3명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75살 김모 씨 등 70대 노부부가 숨지고 55살 강모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 세 분이 택시를 기다리려고 보도 위에 앉아 계셨고요. 음주운전 차량이 그분들을 그냥 치고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만취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53살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5%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이렇게 사고를 낸 건 아니고 음주로 인해서 보행자를 못 받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걸로 보여집니다. 트럭 운전자 A씨와 교통사고로 숨진 70대 노부부는 중문해수욕장 인근에서 장사를 하며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들이던 이들은 각자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쓰레기 놔두는 건강 쓰레기 아니니까 술 뭐 들어가지고 술 먹어도 그거를 경찰은 A씨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에 온갖 보육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이를 마음 놓고 낳기도 또 보살피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요. 다른 지방에서는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6제곱미터 남짓한 규모에 들어찬 책들과 보드게임, 별도의 놀이방까지 갖춘 공간. 아파트 단지 안 건물을 활용한 이곳은 어린이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간식비를 제외하곤 무료로 운영됩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맞벌이니까 지가 애기를 돌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여기 갖다 맡기면은 저도 마음이 좋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인데 충주에는 올해 두 곳이 처음 생겼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학기 중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10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순히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뭐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독서치료, 또 시체활동, 보드게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인 만큼 상시 이용자로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맡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휴교를 한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긴급 돌봄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문하셔서 신청만 하시면은.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이 단 한 푼의 임대료 없이 편의 공간을 내주며 의미를 더한 돌봄센터. 현재 충북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진천과 괴산, 충주 등의 네 곳이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청주와 제천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곳에 따라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엔 제주시와 고산 지역, 오후엔 산지와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안개도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온다는 절기상 처서답게 오늘 낮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겠지만 밤사이엔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서 아직도 곳곳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25도, 동부가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28도, 남부와 동부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모처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실 안전과 위생을 위해 조리실무사 근무 시간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만 조리실무사 근무 시간이 7시간으로 운영돼 살인적 노동 강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조리실무사의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수도권 기업 플레이스엠과 제주 이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레이스엠은 체험 상품과 관광지, 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이티켓과 예약 판매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제공하는 강소 IT 기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8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전 기업의 입지 보조금과 설비 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감면해주게 됩니다. 야간 문화 콘서트인 와랑와랑인 서귀포가 오늘과 내일, 오는 31일과 9월 1일 총 나흘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와 제주MBC가 주관한 이번 콘서트는 나플라와 루피, 10cm와 국가스텐 등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행사 기간 플리마켓과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되며 콘서트에는 오후 4시부터 초대권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